안녕하세요, 파도입니다. 오늘은 아트엑스에서 나온 젤리 가지로 일러스트를 그려볼게요. 이 제품은 아트엑스 측에서 협찬을 받아서 오늘 처음 열어보는 거예요. 뚜껑을 열면 컬러 차트와 팔레트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컬러 차트는 실제 발색하고 다르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쓰시는 게 정확하답니다. 이걸 젤리 과슈라고 부르는 건 젤리컵 같은 곳에 과슈 물감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사용하기 전에 일단 껍질을 다 벗겨줄게요. 이 물감은 총 18색이 들어있고, 쿨톤이랑 웜톤색을 고를 수 있는데, 저는 쿨톤색을 골랐어요. 여기서 과슈는 간단하게 말하면 불투명 수채화 물감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물감을 칠했을 때 밑에 스케치선이 안 보이죠? 그래서 수채화 물감처럼 물과 섞어서 쓰는 건 비슷하지만 밑색이 안 보일 정도로 불투명하게 채색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럼 일반 가슈와 젤리 가슈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일반 가슈는 이렇게 튜브에 들어있는 물감을 필요한 만큼 짜서 쓰는 반면 젤리 가슈는 바로 붓에 물감을 묻혀서 쓰는 거라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저는 물감의 발색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컬러 차트도 만들었어요. 인쇄되어 있는 컬러 차트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색이 다른 게 보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저는 부산에 있는 부산항대교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제일 먼저 밤하늘을 칠하기 위해서 하늘 부분에 물을 칠해주고 물감을 올려줄게요. 물기가 다 마르고 나면 산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건물들의 실루엣을 그려줍니다. 이때 건물들의 높이나 너비 같은 것들을 다르게 그려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나오게 됩니다. 물감으로 점을 콕콕콕 찍어서 불빛도 표현해 줄게요. 그 다음 부산항대교를 그려줍니다. 부산항대교는 밤에 알록달록하게 불빛이 나와서 그 부분을 살려주려고 색을 다양하게 넣었어요. 다리에 달려있는 케이블은 가장자리 선두 개를 먼저 긋고 그 사이를 등분하는 식으로 그리면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밤하늘의 별도 흰색으로 점을 콕콕콕 찍어서 표현해 줄게요. 바다에도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기 위해서 물을 먼저 칠하고 물감을 올려줄게요. 물을 먼저 칠해주고 물감을 여러 가지 올리게 되면 물감 사이사이가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그라데이션을 넣을 때는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물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 때 물만 묻혀서 그 사이를 살살살 풀어주시면 됩니다. 바다 위에 달 모양의 배를 하나 띄워줄 거예요. 물에 비친 불빛도 표현해 줄게요. 배에 타고 있는 파도 소녀와 조개냥도 그려줄게요. 바닷속에 있는 별들을 뜰채로 뜨는 모습을 한번 그려봤어요. 마지막으로 가장자리에 붙여둔 마스킹 테이프를 떼내주면 완성입니다. 젤리 가슈를 써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한번 말해볼게요.
아트엑스 젤리 가슈에서 아쉬웠던 점은 핑크색이었어요. 보통 핑크색을 만들 때 빨간색과 흰색을 섞어서 만드는데 아트엑스 젤리 가슈에 있는 빨간색이 채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핑크색도 좀 탁해 보여서 아쉬웠어요. 그 점만 빼면 나머지는 다 좋았습니다. 양이 많고 예쁜 색들도 많았고 튜브형 가슈에 비해서 쓰기도 편했어요. 제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과슈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